저는 강성 목사입니다. 저는 2018년도 가을학기에 MDV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해서 2021년도 봄학기에 글로벌 리더십을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. 저에게는 이곳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액체에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.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심중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삶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. 제가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. 액체에서 공부하면서 저에게 제일 큰 챌린지는 제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? 라는 제 생각과 걱정이 앞섰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고 또한 지혜도 더해주셔서 이 모든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. 이곳 트리니티에는 도서관 같은 좋은 시설도 있고 공부를 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자료들도 있습니다. 처음에 와서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이곳 스태프와 교수님들을 찾아가십시오. 그러면 그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. 언제나 그분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먼저 가서 찾고 구하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많은 것을 얻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 파이팅! 이곳에서 트레이닝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제 삶과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설교학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요. 또한 상담학 같은 경우 주변에서 상담을 요청해 올 때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.